수술장을 하나밖에 못 열었다는 얘기 들었어. 그래서 각 과에 공문을 보냈어. 앞으로는 업무 협조가 아무래도 좀 수월해질 거야. 과장님. 어. 저기 협조 공문 내려왔는데요. 무슨 협조 공문? 아 지금 메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이거. 와이 호들갑이. 아니 메일이 왔는데요. 예. 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.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. 침착해. 아 과장님 과장님. 자 이것 좀. 이사장님께서 중증 외상 센터를. 아 과장님 오셨습니까? 나오셨습니까? 저 과장님 공지 메일이 떴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뭔데?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이거 외상 때문에 꾸린다니. 최인혁이 복귀하면서부터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? 최인혁이가 다시 복귀를 해요? 이렇게 소식이 느려서야. 최인혁 교수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. 이사장님이요. 최인혁 교수와 면담을 하셨대요. 뭐 전담을 정하든 당직에 나오든 외상으로 인한 고래는 바로바로 나오라는 얘기죠.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사장님의 뜻이기도 하니까 잡음 없도록 신경 좀 쓰세요. 아 그럼 최인혁 교수는 외과에서 받으시는 겁니까? 뭐 과를 새로 만든다는 것 같던데. 에? 외상 외과를 별도로 분과시킨다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결국 그 외과라는 얘기네. 그럼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. 뭐 외상 외과가 생기는 건 난 상관없지만 병원 전체 교수 TO 중에서 잘라주는 겁니까? 아니면 원래 TO와 상관없이 늘려주는 겁니까? 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. 아니 지금이야 최인혁 교수 한 사람만 필요하지만 외상센터가 생기면 그런 자리가 대여섯 개는 더 필요할 텐데 각과의 TO를 건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각과에서 이 17반 TO를 줄여서 만들어주게 된다면 결국 우리 외과 계열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뭐 그래도 센터 지정만 된다면은 의사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일부라도 새로 TO를 만들지 않을까요? 참 결국 일이 이렇게 되는구만. 아 몰라 뭐 어쨌든 뭐 TO를 늘려서 받는다면 뭐 난 알바 아니고. 그리고 이번에 나라에서 헬기 이송 서비스를 재개했어. 사줄 순 없고 그거 신청해서 받아오면은 중증 외상 환자를 데려오고 보내는데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어? 우린 이미 헬기장도 갖추고 있고. 감사합니다. 받고 나서 고마워해. 아직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라고 결정된 바 없으니까. 더 필요한 거 있나? 인력은 얼마나 충원해주면 되겠어? 저 기조실장님. 네. 우리과 저 펠로우하는 저 박성진이요. 올해 3년차인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자리가 좀 날 것 같아요? 아니 그 저 애는 어떤데요? 유능하지 성실하고. 이 3년 펠로우하면서 이 골반하고 무릎까지 다 전공해서 뭐 행가는 거 다 볼 수 있고요. 뭐 그 정도 유능하고 오랫동안 봉사를 했으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줘야겠네요. 아 저도 그러고 싶죠. 근데 뭐 이 교수 자리라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같은 거잖아요. 뭐 외제차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거 자리 없으면 못 되는 거고 뭐 경차 똥차 뭐 들어와도 자리 있으면 되는 거고. 아 걔는 뭐 외제차입니까? 이 박성진이를 자리를 주게 되면 이 골반을 줘야 되는데 이 골반이 척추에 비해서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요? 그래서 뭐 이건 어떤가 싶어요. 이 외상센터가 생겨서 이 TO가 나면 그 자리에 박성진을 갖다 앉히는 거냐. 박성진이가 외상을 전담해주면 이 뭐 손이나 뭐 특수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정형외과 스태프들은 좀 편해질 거 아닙니까? 뭐 팔다리야 뭐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을 테고요. 뭐 거기다 두는 건 좋은 생각인데 걔가 돈 되는 관절 수술 같은 걸 하나도 못 하게 되는데 좋아할까요? 그게 싫다면 교수 자리 못 만들어줘도 미안할 건 없는 거죠. 거기다가 갖다 두면 그 외상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소식도 알 수 있고 뭐 괜찮아 보이네요. 잘 되면 남의 TO 가지고 인심 쓰는 거고 잘못되면 부담 드는 거고.
그래도 모양새 좋게 들어오게 돼서 다행이야. 그러게요. 이사장님이 면을 좀 세워주셨어요. 잘 됐어. 전용 수술방이 생긴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. 맨날 수술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아쉬운 소리하고 막 그랬는데. 중환자실은? 어. 5자리. 아이고 이씨. 하긴 그게 어디야. 시작이 반이지. 쟤는 괜찮나?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요. 네. 신 선생은 어쩔 거야? 트라우마 팀 생기면 저런 매니저 없이 팀이 돌아가나? 뭐 계약 기간 끝나면 정리하겠지. 내가 볼 땐 의사보다 저런 베테랑 매니저가 훨씬 더 필요해. 나도 알아. 잡아야지. 저 여자 인생 생각하면 잡으면 안 되지. 하루 종일 병원에 처박혀서 퇴근도 못하고 피투성이 돼서 일하는데 거기 무슨 생활이 있고 인생이 있겠노? 그동안 파혼 안 당한 게 다행이지. 지금까지 신선생 없었으면 이만큼 버텼겠어? 내 생각은 할 수 없잖아. 하긴 캐나다가 간호사들 대우도 좋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. 나야 뭐 병원에 처박혀 산다 해도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런 거 보면 신선생 남자친구가 참 대인배야. 응?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해도 다 봐주고.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인생이 편해. 신선생이 남자 보는 눈은 있나 봐. 왜 그래요? 참. 이번 주에 면접 일정 잡았어요. 같이 봅시다. 그러세요, 그럼. 경력이 뭐고 오래 버틸 친구를 뽑죠.